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반항기가 좀 있었지만 부모님을 생각해서 참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고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반 친구들과 싸웠고 흡연과 음주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결국 학업도 제대로 못 마치고 고향을 떠났고 또래보다 이른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는 삼남매 중에서 막내인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고를 치면 절 데리고 나가서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새 옷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뜻임을 저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집에 들렸는데 예전과 다르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역시 이상했습니다. 저보고 돈이 없어졌다면서 돈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거든요. 아버지는 손을 많이 떠시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치매라고 했습니다. 전 그날부터 돌아온 탕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을 정리하고 제가 사는 곳으로 아버지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과 누나는 절대 집을 팔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파시면 무효소송을 걸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버지가 지금 치매인 상태인 걸로 보이는데 그런 아버지가 집을 파셨을 때 과연 그게 유효할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사연자분과 아버님의 이야기가 참 마음이 아픈데요. 아버지의 상태가 어느 정도이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 능력이 필요한데 의사 무능력자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의사 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내지 지능이라고 합니다. 네.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치매가 걸리셨다고 해서 바로 이런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중증이신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그에 따른 책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제 의사 능력에 따라서 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연자분이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기는 싫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법 제도를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연과 같은 경우를 위해서 성년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네. 정신적 제약을 가진 분이 후견인을 두어서 재산에 관한 권한을 맡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아버님의 경우에는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셨거나 부족하신 상태로 보이니까 이 중에서도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성년후견 신청을 하시면 법원은 대개 정신감정을 통해서 아버님의 상태를 판단하고 그 정도에 따라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후견인이 된다고 해도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성년 후견을 개시하면서 그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인데요. 네. 이 사건처럼 부동산의 처분 이런 거나 이제 담보 제공 행위 등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집을 또 정리하셔야겠죠.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집을 처분하는 거는 법원의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연자분이 성년 후견인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형제들이 반대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성년 후견 신청부터 하셔야겠지만 꼭 청구인이 성년 후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먼저 후견인 후보자를 정해서 그 결격 사유를 확인을 합니다. 뭐 미성년자이거나 뭐 본인이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파산 선고,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등 사유가 있거나 또 특히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 그러니까 그 형과 누나들에게도 그 의사를 확인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구체적인 절차를 거치고 이제 가사 조사를 통해서 아버님의 후견에 대한 의사나 후보자들과 친족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도 얻어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문 기일을 여실 수도 있고요. 성년 후견인은 꼭 한 명만 선임되는 건 아니고 필요시에는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연자분이 성년 후견이 꼭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서로 간에 분쟁이 크다고 하면 또 변호사 등 이렇게 전문 후견인을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제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집을 팔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뭐 재산 분할, 상속 재산 분할이 되겠죠? 이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집을 파시고 그게 이제 유효한 걸로 인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금전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상속 개시 시,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당시에 금전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 금전으로 이제 상속분을 분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분이 세 명이니까는 이제 1대1대1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만약 그 금전을 미리 이 사연자분이 가져가시게 되면 특별 수익 같은 걸로도 고려가 될 수가 있으니 그 점도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집이 팔리게 되면 현금으로 이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집을 팔았을 때 그게 유효한지 여부는 아버지의 의사 능력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런 아버지의 상태에 법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면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성년 후견 신청을 하면 결격 사유를 확인한 뒤에 후견인을 선정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고 전문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는 것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